꺾이지 않는 코로나 기세에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순탄치가 않죠. 비대면 수업에 더해 학교에 가더라도 체육 활동은 힘든 요즘인데요. 방학 전 잠시나마 아이들이 코로나를 잊고 놀이를 즐기는 장이 수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커다란 놀이터가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기구에 오르고 장애물을 넘고 미끄럼틀도 탑니다. 체육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놀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었던 체육관도 알록달록 다양한 기구들로 채워졌습니다. 농구부터 시소와 다트를 비롯한 특별한 놀이를 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학생들. 비록 마스크를 한 채지만 오랜만에 마련된 체육 활동에 스트레스를 날려보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뛰어놀지 못해서 조금 그게 아쉬워요. 앞으로도 더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외부 활동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좀 날씨가 추워서 몸이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인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할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저도 행복했습니다. 네.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기구는 방학 전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원 지역 5개 초등학교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에게 자신감 고취와 즐거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해를 넘기는 코로나19 유행 속에 아이들의 체육활동도 특별한 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